예결위에서 3차 추경안 세부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 집 살림하듯 꼼꼼하게 나라 살림을 챙기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 부여된 책무입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로 인해 예산 투입이 절박한 분야가 너무나 많고 상임위에서도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가장 시급한 분야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외길이 소위에서 더욱 정밀하고 세심하게 협리경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위기 극복에 꼭 필요한 예산, 국민의 입장에서 부족한 예산은 당에서 추가로 더 확보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았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20대를 위한 청년 맞춤형 지원 예산을 3차 추경에 추가하겠습니다. 청년 취업자 수가 3월부터 하락하고 있고 청년 세대의 신용대출 연체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삶을 지키기 위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겠습니다. 역세권 전세 임대주택 확대,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추가 공급 등 청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청년들이 IT 역량을 활용해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을 증액하겠습니다. 비대면 산업 분야에서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창업 지원 예산도 추가 편성하겠습니다. 청년과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당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에서 사각지대의 노인 분야와 계층은 없는지 마지막 순간까지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